재롱둥이 재롱둥이 주에 지르네 지르네 해봐 해봐 또 해봐 해봐 또 해봐 해봐 또 해봐 아빠랑 같이 해? 아빠도 해? 아빠 한다? 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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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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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? 오이! 아, 알았어, 알았어. 봐봐, 아빠 보여줄게. 빵! 빵! 어, 어, 어! 왜? 주혜가 자동차 청소해주고 있어요. 내일 자동차 정기점검 받으러 가죠.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 또 하러 갑니다. 내일 오전 8시까지 차를 맡겨놓고 아마 거기서 기다릴 수도 있고 얼마나 걸리는지 따라서 거기서 기다리든가 아니면 그냥 집에 오든가 해야죠. 한국에는 뭐 그런 무상 점검 해주는 그런 게 뭐 없나 봐요. 의미 그냥 뭐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없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 카타르에서는 차를 뭐 신차를 사고 그러면은 무상으로 뭐 3년 아니면은 뭐 5년 뭐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줍니다. 뭐 1년에 한 번씩 해주던 아니면은 여기 포드 링컨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. 그래서 3년 동안 총 6번을 봤습니다. 근데 요번에 끝나고 그리고 앞으로 1년간 더 받게 될 거예요. 그리고 나서는 이제 패키지 사갖고 이제 점검 받아야죠. 다른 데서 점검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런 오일 같은 것도 교체해주고 뭐 그런 에어컨 관련된 것도 교체해주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. 뭐 해주는지 몰라요. 그냥 뭐 가서 받는 거지. 카타르에서 좀 자동차 관리하기 편한 거는 그런 거예요. 그냥 그렇게 가서 점검 받으면은 거기서 다 해주는 거. 오일이면 필요한 것도 다 무료로. 서비스 센터 왔습니다. 한 2시간 정도 걸린다네요. 집에 갔다가 다시 와야 돼. 오늘은 또 운이 좋게도 집에서 일하는 날입니다. 또 이 에르키슨 시티에서 경기가 있어갖고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. 알마나 모터스라고. 이게 무슨 그룹이에요, 그룹. 여기 안에 포드도 있고, 링컨도 있고, 램 있고, 집 있고, 다 여기서 하죠. 한국에서 뭐, 해외 수입차 뭐, 수입해오는 그런 회사, 그런 거랑 비슷해요. 근데 여기는 다, 한 회사만 있어. 그냥 포드다, 그러면. 알마나에서 다 하고. 어, 벌써 하고 있습니다. 우버도 왔어요. 집에 가서 일을 좀 하다가 와야지. 우버 왔어. 엄마 지혜가 보래. 벌써 4시가 다 됐네요. 차 준비는 이미 뭐 한 1시인가 됐어요. 청소까지 다 끝내고 저희 이제 제가 이제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일을 끝내고 지금 우버 타고 다 같이 갑니다. 그 앞에 랜드마크에서 좀 장 좀 보고 그러려고요. 어. 우버 아저씨 오고 있어. 아, 우버는 진짜 이게 짜증이 많이 납니다. 우버가 아까 오기로 한 우버가 취소를 해버렸어요. 취소도 지가 마음대로 안 하고 막 질질 끌고 막 다른 데 가고 나보고 취소를 하래요. 근데 우버 이게 안 좋은 게 취소하면은 수수료 내야 돼요. 취소 수수료 3,500원 정도. 왜 제가 내야 되죠? 뭐 자동으로 뭐 한 엄청 기다리다가 다른 우버를 또 연결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고 있어요. MG 중국차 헬리콥터. 어? 헬리콥터? 어디?
서울에서 여기 포드 서비스 센터까지는 뭐 한 10분이면 갑니다.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. 그 여기 포드 서비스 센터가 뭐 한 두 군데인가? 세 군데인가 있는 것 같은데 한 군데 이제 메인이고 이 저희가 가는 곳은 이게 신소 무슨 퀵레인이라고 조금만 이렇게 지점이에요. 그래서 이런 데서는 이제 검사만 하는 거고 뭔가 리콜이 됐다 그러면 저기 메인으로 가야 돼. 근데 또 리콜이 됐대요. 왜? 헬리콥터? 어디? 껍데기 어디 있어? 헬리콥터 봤어. 그래 봤어? 헬리콥터 뭐 너무 많지. 뒤에는 껍데기야 껍데기. 이게 세 자로 된 단어는 못하는 것 같아. 두 자까지 아직. 단어를 해도 세 자까지는 못하는 두 자까지는 할 수 있는데 아직 뭔가 복잡하게 느끼나 봐요. 아무튼 저희 차 그 카메라 후방 카메라 문제가 있는데 가끔 이렇게 파란색으로 먹통이 돼서 안 보이는. 근데 그거 이제 리콜 뭐 받았나봐요. 그래서 캠페인 중이라고 그것도 이제 나중에 또 가서 고쳐야 됩니다. 그건 여기가 아니라 저기 메인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좀 멀어서. 왔습니다. 근데 이게 좀 가깝긴 한데 진짜 한 300m 거리라고 해도 돼요. 근데 여기 고속도로 같은 게 이렇게 중간에 있어갖고 거기 넘어오는데 뺑뺑 돌아야 돼요. 뭐 저희 차 세차도 했는데 너무 좋죠. 세차까지 해주니까 내부까지 해줬을까 궁금하네. 오, 이것저것 뭐 자세하게 알려주네요. 이번에는 여태까지 뭐 서비스 이거 점검하고서 뭐 이렇게 자세히 알려준 적 없었는데. 가자 엄마. 아이 턴원. 오 깨끗하게 해놨네. 차 청소도 이렇게 해줘갖고 내부도 해줬을까. 여기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거 이렇게 씌워두더라고. 뭐 차 내부도 한 것 같아 청소를. 이런 거 이렇게 고급스럽죠?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. 이게 그래도 이게 뭐 포드 전체를 해주는지 아니면 이게 링컨이라서 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해주는 거. 가자 엄마. 랜드마크 뭐 주해. 그래도 여기 그렇게 택시비가 그렇게 비싼가? 잘 모르겠네. 택시비가 기본 요금이 8리알인가? 10리알인가? 기본 요금이 한 3,500원? 그 정도 해요. 우버가. 어, 저 아저씨 이제 가네. 되게 좋은 자리였네. 완전 꿀자리. 바로 입구와. 저희는 랜드마크 모래 봤습니다. 배가 고프네? 그치? 여기 보면 여기는 이렇게 주차장에 이렇게 차 청소해주는 사람도 있어요. 주인은 잠들었습니다. 주인이 잠든 사이 저희는 팀 홀튼스에도 왔어요. 그래서 커피를 좀 마시고 좀 더 걸을까 아니면은 장을 보고 집으로 갈까? 배가 고파요. 뭐 좀 뭐 외국인 같은 그런 뭐라 그러지? 여기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뭔가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. 그런데도 뭐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. 좀 빨리 나왔어. 주연 맛과는 프렌치 바닐라, 제 거는 핫초콜릿. 작은 걸로 주문했어요. 아, 할인 없이 사는 게 참 불편합니다. 할인이 있어야 되는데. 이런 커피 같은 거에 할인 받으면 좋은데. 응? 어, 이거 뭐야. 우리 자진고비 그 아저씨처럼 도넛은 못 사먹고, 도넛 이거 사진 보면서 좀 입맛을 다신 다음에 음료를 마셔야 되겠어. 진짜. 어, 이번에,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겉터, 뭐 그런 지붕이 좀 깔끔하게 잘 됐으면 좋겠어. 이게 필리핀에 진짜 비싼 집들은 진짜 많이 비쌉니다. 막 부자 동네, 마닐라, 막 15억, 막 이런 것도 있어요. 그런 곳 보면은 그 지붕이 좀 되게 깔끔하게 그런 게 있어. 필리핀이 지금. 그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. 아무리 우리가 짓고 있는 그 동네가 부자 동네가 아니라고 해도 좀 깔끔하게 지어 놓으면 그래도 꽤 괜찮게 팔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무튼 또 이제 저희가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. 7주를. 그래서 냉장고 사야 되고 인덕션은 이제 빌트인으로
일단 달긴 할 건데, 그리고 그 후드 그것도 달아야 되고, 냉장고랑 세탁기랑 전자레인지 요 정도까지는 다 구매를 해놔야 돼요, 가기 전에. 그래 저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. 그리고 그 세탁기는 사갖고 집하고 같이 파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주희 엄마 부모님 장인장모 쓰시라고 주게 될 것 같습니다. 그걸로 이제 퉁치려고 합니다. 그 주의 외할아버지의 인건비. I'm talking about the labor fee for your father. 세탁기가 은근 비싸요. 세탁기를 어떤 걸로 살지 고민 중이에요. 어떤 게 편할지, 드라이 기능이 같이 있는 게 좋을지. 그럼 전기세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, 필리핀 전기세가 비싸갖고.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세워져서 있는 거, 가격은 비슷비슷해요. 세워져 있는 게 좀 더 싸긴 한데, 드라이 기능이 또 있으면은 뭐 가격이 한 150만원 하더라고요, 세탁기가. 좀 많이 부담스럽죠. 냉장고도 오늘 이제 저희 이제 30cm가 부엌이 이제 짧아져갖고, 냉장고를 원래 막 문 두 개짜리 그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못 들어가요.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질 것 같아요, 너무 좁아서. 그래서 60cm짜리 뭐 LG 걸로 냉동고가 아래에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얄싹한 거, 그걸로 하기로 했습니다. 그렇게 다 하니까는 진짜 15만 페소예요. 15만 페소. 그럼 한 300만 원 정도? 그 정도를 그런 가전제품 사는데 또 써야 합니다. 그거는 이제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대요. SM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뭐 그런 혜택이 있대요. 무이자로 할부로 살 수 있는 12개월. 그렇게 사려고 합니다. 그런 거. 그거는 그래서 크게 부담은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사고 또 언제 배달될지 모르니까 사고서 배달을 그 주희 엄마 그 처가에다가 다 배달을 시킨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고 창문까지 다 달고 뭐 그러면은 그때 이제 다 옮겨가서, 아니면 우리가 이제 가기 전에 뭐 옮겨놓고 이제 좀 해야지. 아, 인덕션은 일단 설치는 해야 되는 거고, 그것도 다 뭐 그래요. 돈 나갈 일이 많습니다. 우리 또 여기에서 필리핀 가는데 항공료가 싸지가 않아요. 막 350만 원 정도 합니다. 주에 그 나이도 이제 만으로 2세가 넘어가고 상당량을 내야 돼요. 80%인가? 필리핀 휴가 가는 게 엄청 비싸요. 휴가 가서 지낼 집을 또 짓는 거니까 쓸 줄 있을지. 가서 이제 가기 전에 이게 땅 문서가 아직 저희 이름으로 된 게 아직 안 나왔는데, 땅 문서가 요번 다음 달이나 아니면 1월에 좀 나와져서 저희가 봤을 때 땅을 좀 쉽게 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팔렸으면 좋겠어. 안 팔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될지 마셔야지. 말이 많아. 요즘 또 월드컵 기간이라서 요즘 뭐 진짜 정신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월드컵도 봐야 되지. 이제 또 경기 재밌는 거 10시 하는 거 보면은 12시에 끝나잖아요. 그럼 또 책도 읽고 자야 돼서 막 2시에 자고 그래요. 피곤해. 오늘은 또 차 이거 한다고 또 7시 한 30분에 일어나고 또 준비해서 또 맡겨고. 저는 여기서 이제 일찍 일어나진 않아요. 초반에 좀 일찍 일어났었는데 일찍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한국처럼 생활하진 않아요. 한국에서는 진짜 막 좀 부지런했는데 여기서는 좀 많이 게을러요. 저희 장 보고 있는 애 이러고 자고 있어요. 제만에 고기 고르고 있어. 아직도 자고 있어. 이렇게 장을 보고 이제 집에 갑니다. 집에 가서 짜파게티 먹어야지. 안녕 주애.